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주호고요. 자, 오리온스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이희재, 광민엽, 임상천, 박홍, 전자랜드의 라인업 짚어드립니다. 김무빈, 김동원, 신희준, 이해찬, 손재원, 백승준, 김민서입니다. 아, 차인표라고 말을 하고 제가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신 건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게 터졌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득점 전자랜드가 선취점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어요. 자,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를 못 따주고 있어요. 안쪽 투입. 결국엔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시우. 박시우가 박시우에게. 그렇습니다. 박시우가 박시우에게네요. 네. 올라갔습니다. 박시우의 득점. 11번 박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박시우가 박시우에게. 네. 그리고 박시우의 득점. 네 명 사이에서 침착하게. 네, 진건호. 손달랜드는 진건호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주변의 선수들이 도와줘야 돼요. 오! 어려운 득점 나왔습니다. 스핀 무브에 이은 터프샷이었는데. 승부됩니다. 샤이토 투샷. 이 장면이었죠. 스핀 무브에 이은 터프샷인데요. 굉장히 고급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 페인팅, 스핀 무브. 선수들이 자꾸 이제 나이로 오래된 걸로 좀 공격을 하시는데. 아, 제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박시우 득점 이어갑니다. 네, 15번 박시우. 진건호. 진건호 크로스오버 돌파하는데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진건호의 네, 득점. 이렇게 진건호 선수에게 조금이라도 공간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 11번 박시우 돌파. 엔드원. 림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시우의 2포인트. 그리고 3점 플레이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진건호 선수가 저렇게 공간이 있으면 돌파를 확실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리온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반칙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11대 9로 네, 오리온스가 앞선 채 전반이 종료가 됐는데요. 네. 자, 빨리 줘야 될 텐데요. 자, 간당간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손재원이죠. 몸싸움 이후에 2점 정립합니다. 자, 손재원의 득점. 자, 돌파 선택. 스크린 받고 올라가는데요. 피벗 플레이. 어허. 멋진 득점 터졌습니다. 임상천의 2포인트. 지금도 피벗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쉽게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텝백. 진건호. 깨끗합니다. 진건호. 진건호가. 그렇죠. 심지어 스텝백이거든요. 자, 스텝백으로. 물론 석점에 다시 부딪히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11번 박시우. 그렇습니다. 제가 보다가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스텝백 완벽한 석점 거리에서 클린샷을 소화해냈습니다. 자, 이시우 선수도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였어요. 네. 정말 기술들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열렸고요. 오토차스 순간적으로 났어요. 백크샷으로 연결됩니다. 자, 임상천의 득점. 진건호 동료들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자, 패스 놓쳤고요. 지금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픈 차스죠. 오른손 떨어집니다. 김영빈 선수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건호 선수는 손재원 선수에게 방금 주고 본인이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났었는데 손재원 선수가 리턴 패스를 주지 못하면서 뺏기긴 했습니다만 전자랜드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갈 길 급한 전자랜드인데 임상천 선수의 저런 리딩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려놨습니다. 득점에 가세하는 임상천 2포인트 정립합니다. 임상천 선수가 계속해서 리딩을 해주고 있고요. 열렸어요. 쏘지 않았고 플로터 득점 성공합니다. 지금도 박시우의 멋진 플로터 득점이죠. 그렇죠. 임상천 빠르게 앞으로 내줬고요. 네, 지금은 그대로 캐치샷 적중합니다. 네, 정말 임상천 선수가 경기 운영 조금 전에는 김예현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박시우의 플루토 득점 장면. 네, 여기서 또 기가 막히게 패스가 들어갔죠. 사실 저게 패스가 조금 짧았더라면 달려가는 선수가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서 25대 13 아무래도 여유 있는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